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최근에 흑백요리사에서 화제가 됐던 잭잭님입니다. 이분이 만든 햄버거를 직접 한번 먹어보려고 이태원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저희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사용 중이신 통신요금에 놓치고 있는 결합 할인이나 요금제 변경 등으로 통신비를 줄여드리고 신규 가입 시에는 현금 혜택도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민족을 한번 검색해보시고 무료 요금 설계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게 하는데. 아, 그래요? 주문 좀, 네. 일단 좀 할까요? 저, 어떤 거죠? 백종원 신라면 드시게? 네, 잭더맥. 네. 잭더맥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좀 가게 많이 오시나요, 사람?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매출로 치면 한 어느 정도가 좀 늘었나요? 거의 평소에 팔던 한 일주일치 분량이 반나절 만에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아, 네, 육즙이 막 흐르는데요? 네. 오, 일단 한번 자리로 가서 한번 네. 드셔보실까요? 아, 네. 여기 살짝 보이네. 네, 살짝 보여요. 안에 재질도 완전 플라스틱 이런 거여서 땀도 엄청나고. 잭잭 사장님이 얼굴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공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 아, 굉장히 훈남이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써봐도 돼요? 네, 써봐도 되는데 땀이 좀 흘렸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아, 아예 안 보이는구나. 네.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괴상하긴 하네요. 야, 씨, 뭐야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스케일이 장난 아니다. 스태프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카메라도 엄청 많고. 카메라가 한 300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네, 구멍이 엄청 많은데 거기마다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스케일에. 입장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작진들도 그렇게 원하고 좀 어그로 캐릭터잖아요. 네. 저는 되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입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그로를 끌어야 되나. 그래서 막 춤 같은 거 막 이런 거 연습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잘못 들은 걸 수는 있는데 리허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허설이니까 아, 지금은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그냥 평범하게 네. 들어갔는데 그냥 그게 본편이었던 거예요. 본편에 들어갔으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냥 그 딱 중간으로 뛰어가가지고 이제 저희 그 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쳐주고. 아, 네. 네. 제 심사 장면에서 백종원님이 장갑을 끼고 네. 준비되셨어요? 먹다가 나 뱉었어요. 그 짤이 엄청 유명하게 됐죠. 야인시대 짤처럼. 네, 맞아요.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약간 네. 이런 느낌. 셰프들마다 시식 그 세트가 주어져요. 앞접시랑 포크랑 나이프. 네. 저는 뭔가 햄버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치워버리고 장갑을 거기다 딱 놨어요. 아, 그런 뭔가, 거예요? 네, 뭔가 백종원 대표님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구나 해서 근데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아, 손으로 먹으라는 네. 거구나. 그리고 병아리를 쓰고 있는 이분이 있으니까 혼 좀 내줘야겠다. 그래서 자켓을 딱 벗으시더라고요. 저거 할 때만.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 이거 방송각 잡혔다. 네. 야인시대 합성한 이 짤이 네. 아, 그게 잭잭님 덕분에 탄생한 짤이네요. 네, 제가 만약에 안성재 셰프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심사? 좀 세게 맞지 않았을까? 아마 썰어드시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실 것 같긴 했는데 배를 누르고 심사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셰프가 와서 내 심사를 봐주는지를 알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지는 몰랐구나. 네, 맞아요. 내심 어떤 바람? 전 내심 이제 그래도 저는 백종원 대표님이 약간 사업적인 롤모델이라 생각해서 되게 영광이겠다. 드셔보시면. 제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셔보세요. 저 너무 저렇게 먹었는데. 네, 티슈 좀 드릴까요? 너무 맛있다. 아, 근데 패티가 이분하게 익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분 배럴하고 써있긴 하던데. 흑백요리사 이후에 바꾸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유행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혹시 뭐, 그것 때문에 바꾸신 건가? 백종원 심사위원님도 분명히 많은 평을 해주셨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방송에는 짧게만 나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편집된 내용들이 어떤 게 좀 있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심사하셨을 때 그렇게 말을 하시고 저한테 맛없다는 거 아니다. 맛있다. 여기 뭐 쟁쟁한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쉽게도 탈락했는데 이렇게 했죠. 탈락하셨을 때는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탈락했을 때는 잘 그림이 나온 것 같다. 그림이 네. 나온 것 같다?
홍보하려고 출연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약간 악플 같은 걸 처음 받아보잖아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 가슴이 살짝 아프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진짜 홍보하러 나온 거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 대표 입장에서는 아, 그 자영업자분들이 네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뭐 남들 시선 걱정해서 안 한다기보단 먹고 살려야 될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그래야 출연을 하는 거고 내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봐주시는 분도 되게 많으셔서 유비빔님 세종대왕 등장 네, 라이벌식 같은 건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네. 쓰고 나간다 해가지고 이 캐릭터 면에서 나 이길 사람은 없다 했는데 대기실 저희 대기실을 딱 들어갔는데 그 유비빔 아 같은 대기실이었어요. 네, 형님이 딱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와 이거 약간 이런 사람들만 여기 오는 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거 잘하면은 뺏기겠다. 20살 때 제가 호주를 가서 햄버거를 처음 접하게 돼서 10년 동안 이제 햄버거를 길을 쭉 해오고 저만 동양인이었거든요. 그리고 호주가 워낙 좀 인종차별이 네, 좀 심한 그런 거여서 그 수셰프 부주방장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랑 같이 들어온 그 프랑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약간 살짝 그 라이벌 구도였구나. 네, 남들 다 이제 뭐 한 9시 10시에 퇴근하면은 저는 혼자 막 새벽 1시까지 밑에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그 1달러 칫솔로 막 바닥 같은 거 다 닦고 벽 닦고 그걸 계속 했어요. 새벽 1시까지 아는 뭐 직장 동료나 아 얘 진짜 미친놈이다 막 잠도 한두 시간밖에 안 자고 난 너무 미쳐 있었던 것 같아.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부주방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네, 내가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할 자신 있다 2주 동안 날 부주방장 시키고 대신 난 돈을 안 받겠다 그리고 너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잘라도 상관이 없다. 아 근데 20살에 그런 강단이 네. 있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동안 하고 이제 부주방장이 되었죠. 6개월 동안 하다가 또 주방장이 되고 약간 대빵 사장님이 있는 그분이 이제 제가 하늘 치는 걸 보고 너 나랑 따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이제 메뉴 같은 거 다 개발하고 해서 이제 론칭한 브랜드가 이제 호주 1등 아, 됐어요. 그래요? 네. 로얄 스택스라고 호주에서 지금도 1위인가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요? 공점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아니 그러면은 그 호주의 1위 브랜드를 만든 셰프인데 거기서 왜 그냥 쭉 하시겠어요? 아, 비자 문제가 되게 컸어요. 영주권을 얻는 것도 되게 힘든 거고 그리고 또 특히 도시에서 영주권 얻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돈에 대한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욕심도 없었고 그냥 난 햄버거 1등을 하고 싶다는 욕심만 있었어요. 그 어릴 때니까 막 뭐 그 사장님을 같이 네. 하면서도 뭐 지분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그냥 그냥 했구나. 네. 지금 보면은 되게 아 너무 아쉬운데 그때는 진짜 다 필요 없고 그냥 햄버거 1등만 하자.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 분들이 일을 제일 잘하세요. 아 그래요? 외국인들이랑 제가 수많이 일을 해봤는데 일단 열정 그게 너무 다르고 성실하고 또 맞아요. 한국인들만 뽑아가지고 제가 호주를 1등 했다는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오픈 주방이었거든요. 다 한국인들만 몇십 명 있고 와 호주에서? 네 뿌듯함이 있죠. 멋있다. 약간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멋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흑백요리사에서는 네. 그게 잠깐 나오고 그렇게 됐단 말이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요식업 시장이랑 붐을 일으켜주지 않았나. 유일하게 여기 이거에 좀 아쉬웠던 점이 되게 잠깐 나오고 대중들 입장에서는 쟤 뭐야? 쟤 왜 약간 장난질하러 나왔어요? 너무 장난스럽게 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 이 길에 대한 되게 진심이고 자신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대중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저희가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